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게임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상대가 바코드 2767점짜리 도 숫자가 떴네요. 예. 이 정도 점수대 유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기 좀 힘든데 2767 올해 만났던 유저 중에 제일 높은 점수네요. 보니까 엄청나네요. 예. 전적도 그렇고 승률도 그렇고 2767점 저거랑 한 게임 가보러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입니다.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내공을 좀 많이 상태 내공을 좀 많이 쓰는 상태인데 저도 지금 에너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진짜 쥐어 짜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집중력이 약간 후달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 점수대 유저 같은 경우는 그죠? 예, 만나기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 점수도 많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설사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요거는 좀 제가 진짜 좀 집중할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예. 승패를 떠나서 이건 제가 진짜 좀 집중할게요. 예. 이 방 안 털겠습니다. 이거는.
전투 준비 완료.
게임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니, 제 얼굴 표정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왁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집중을 조금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리플레이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레이 함께 보시죠. 상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전프로라고 봐야죠. 전프로가 아니더라도, 설사 아니더라도 전프로급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프로 게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드게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 이 정도 점수면 냉정하게 이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는 게 딱 봐요.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제클루님 매너 상대 이름 어베킨 병우. 아, 병우야? 아, 병우였어요? 아, 시청자분들, 상대 여러분, 전프로 여러분들, 배병우라고 옛날에 그 KT 전프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병우였구나. 어허, 참네. 여러분들, 전프로 수준의 실력이 아니라 전프로였네. 여러분들, 전프로였구나. 아, 졸라 빡세더라,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구도론 해체리였구나. 육링 해체리. 그래, 뭔가 좀 빠른 것 같긴 하더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맞죠, 여러분들? 솔직히 구발인지 솔직히 정확히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보고 그냥 화살짝 노려가지고 포즈 막았다. 게임 터진다. 맞죠, 여러분들?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예, 맞잖아. 포즈 좀 보는 게 게임 터지는 거야, 그냥. 육링 쓰레 처리 빌던데, 맞죠? 이러면 상하모스 도롱 째는 거네. 도롱 오죽이 잘 쪘네. 와따,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냐? 야, 육링 찍고 올드론이네? 예? 오죽이 잘 쪘네. 와, 잘 쪘다. 우와, 진짜 잘 쪘네. 1하고 태코도 발랐구나. 야, 1하고 잘 쪘구나. 최대치로 쪘네, 거의. 이 정도면은. 구드론 이후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도 잘 쪘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형들 이거 맞아? 저도 성코어를 찍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잘 쬐는 편이에요, 저도. 맞죠? 그 전프로 싸움은 솔직히 쬐기 싸움이거든,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 누가 조금 더 잘 쬐나 싸움인데. 나 근데 이번 판에 큰 실수한 거 없으면 아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워낙에 지금 약간 집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과다로 하다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됐나봐. 상대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이때 제가 살짝 실수를 했어. 지금 제가 파일런지 막혔잖아요. 지금은 뚫리긴 했는데 자원은 지금 많이 남잖아요. 이 타이밍에 제가 이 정도 자원 남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파일런 막혀가지고 자원이 지금 거의 이만큼 남고 시작했어. 맞죠,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자원이 한 600 정도 남았었어, 방금. 그죠? 물론 뭐 순간적으로 자원을 다다닥 쓰긴 했지만 약간의 그런 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세어 01업이랑 지상군 01업 이렇게 찍어놨고. 해처리, 오해처리. 무난한 정석 운영이죠. 방어피 찍어놨네, 미리. 여기서 아마 커세어가 두 개가 다 날라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가 일부러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지금 멀테 건 거예요, 이거 참고로. 일부러 멀테 걸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데, 스콜지가. 야! 아! 아! 여기서 스콜지를 찍었네. 여기서. 그래갖고 이거 놓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요거 하고 여기서 날라오는 시간은 제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서 바로 박은 거였네. 그래서 제가 잡혔구나, 두 마리가 다. 이래서 게임이 상당히 최악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사실. 맞죠?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선컷 하나 받고 선컷 하나 받고 드론 째고. 이게 시간차 모탈이거든요. 스컬지 뽑고 히드라인 척 커서가 이 정도 따이면은 커서가 못 나댕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전 살짝 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리전을 거는 거야. 히드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그죠? 프로토스가 병력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민감하게 만드는 그런 스탠스죠. 이것도 심리전이에요. 이것도 심리전. 일부러 4마리로 질러 그냥 쪼까보내 날은 요거 액션만 취해놓고 이렇게 하고 드론 히드라인 척 해놓고 알고 보면은 드론 무탈이었던 거예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커세어 달려들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 그죠? 상당히 고단수의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드론 다 붙여놨다 지금 보시면. 맞죠? 엄청 고단수죠.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위럽이 됐죠. 그죠?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다가 드론 다 째고 있다가 방위럽이 된 시점에 찍는 거예요. 지금 드론 다 째놓고. 맞죠? 스컬지 동시에. 그러면서 해처리. 그러면서 히드라 속어. 그죠? 스컬지 추가적으로 찍어놓고 여기 지금 한번 시룰라고. 맞죠? 요거 한번 시룰라고. 사실 이때 이 한 큐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스가. 맞죠? 요거 한 큐에 끝날 수도 있어요. 방위럽이기 때문에 커서가 좀 작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1.4제가 잘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맞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그 스콜지 1.4를 딱딱 해긴 했어요 솔직히. 방금. 그러면서 카운터 펀치 맞나요 여러분들? 카운터 펀치 그러면서 매겨놨거든요. 제가 피가 좀 달라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데. 바로 멀티.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 상당히 그 게임을 갖다가 진짜 제가 좀 판단을 조금 잘했던 게, 그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하이템플러 장전을 해놓습니다. 보통은.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하이템플러 스톰업을 안 했어요. 방금. 왜냐? 그냥 느낌이 그냥 시간차 못하라고 이렇게 게임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원 악한 커서로 보통은 공격하거든요. 보통은. 한 마리는 뽑더라도 두 마리는 이거는 하이템플러 장전을 해놔, 원래.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확실하게 무탈로 힘을 주는 거구나 싶어서 투 아칸이랑 지금 러시 간 거예요. 이래서 지금 말린 겁니다. 저그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원 아칸이면은 이게 잡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커세어가 작기 때문에 스컬지만 이거 먹어. 이 커세어만 떨구면은 이거 아칸 한 마리 잡혀요. 사실 보시면 맞죠? 이게 지금 방금 좀 전에 11무였잖아요. 한 마리는 잡히거든. 이게 지금 커세어랑 다 잡혀요. 사실 이게 짧지만 잡히는데 투악하니까 지금 밀린 거예요. 투악하니까 지금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전자도 맞아요? 이게 원래 이게 따인다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원악하니면은. 그죠? 근데 투악하니였기 때문에 못 막은 거예요 지금. 인정? 그리고 무리해서 어디 안 들어가죠. 무리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지옥이야. 심시팀이 다 돼 있고. 그죠? 여기 들어가도 심시팀 다 돼 있고 지옥이에요. 언덕 못 올라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스톰업을 찍고 있을 거예요. 찍고 여러분 이제 찍고 있네. 여러분 맞죠? 이제 스톰을 좀 찍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히드라가 엄청나게 몰려올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히드라를 한번 치려고 하는데 이 방역으로 오면 당연히 못 밀겠죠. 그죠? 근데 저그가 한 번 더 판단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병호기 때문에 전부로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좀 다릅니다. 딱 봐도 그죠? 방위럼 무탈 스컬지에 가스를 좀 많이 뺐기 때문에 럴커는 많이 안 나옵니다. 나오려고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방위럼에다가 무탈 스컬지를 많이 뺐기 때문에 가스 맞죠? 그리고 히드라도 이만큼 많이 뺐는데 여기서 럴커까지 나오면 다 적어야지. 다 적어야 돼. 그럼 맞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보세요. 이제 히드라는 많은데 제가 질럿 악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죠? 하이템블러만 끊고 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간차로 지금 또 뽑았어. 하이템블러만 달라고 1.4로 매길라고. 그죠? 근데 제가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공격적인 위치로 만약에 간다면 다이랑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뜸들이고 있죠. 그죠? 보시면 넥서스 짓고 뽕 빼고 그냥 죽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포넥을 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곤을 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그가 하이템블러 만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그가 불리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맞죠 여러분들? 하이템블러는 만화 유닛이기 때문에 쌓이면 쌓일수록 장전이 되기 때문에 더 버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쓱 한번 정찰해보는 거죠. 여기도 멀티 먹었네 하면서 공격 타이밍 잡는 겁니다. 지금
방금 무타리치도 여기 살짝 봤잖아요, 그죠? 한번 긁혀 있고 이러니까 포트케는 공사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와 무타리 하이템블로 1.4를 찍는 그 시간을 주기 전에 바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여기가 토마토까지 하잖아, 맞죠? 예, 일단 3번, 2번 맞나요? 맞아요? 예, 일단했어. 맞아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물량으로 한 방으로. 이렇게 해서 이뤄서 이기게 된 겁니다. 상황이. 상당히 고단수 플레이를 하죠. 아무래도 점프로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가 상당히 엣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아까 전에 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질러다 칸만 좀 남아 있는데 아칸도 피도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갔다, 아칸이 녹았다, 그랬으면은 역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추가 역무탈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